공장 생산 라인 자체를 과거에 뭐 자동화 개념을 넘어서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음으로써 현장에 돌아가는 것, 또 현재 어떤 공정에 대한 문제가 있고, 또 잘, 가고, 공정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, 또 문제가 생겼으면 어디서 그 문제가 생겼는지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스마트 공장을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도입한 기업체들 보면은 뭐 생산성이 거의 20, 30%다 늘었다. 특히 물량이 30% 줄었다. 아주 큰 성과를 내고 있고, 오히려, 경쟁적으로 중소기업은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. 그 정부 차원에서도, 2020년도까지는 적어도, 그 1만 개 제조업 부분의 30% 이상은 보급을 해야 되겠다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20인 이상,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우리 생산 기반 자체가 스마트화 돼서 경쟁력을 가질 것이고, 그 과정에서 또, 국가적인 기업 차원의 스마트 공장이 아니라 그걸 연결하면 산업이 되고, 지역 단위로 하면 산업 단지가 스마트화 되고, 국가적으로 제조업이 스마트화 되고, 나중에는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해외 공장들도 다 연결되는 그런 스마트 공장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.